나는 집 근처에 노브랜드 매장이 없어서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 갈 때마다 잊지 않고 사오는 아이템 몇 개 알려줄게. 먼저 15,000원에 사온 닭꼬치 20개가 들어있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된단다. 맛은 어떤데? 숯불 맛도 나고 맛있단다. 근데 이미 완성되어 있는 닭꼬치로 요리가 가능한가요? 당연하지. 식용유를 두른 팬에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어줘. 계란은 잠시 빼두고 이번에는 닭꼬치, 양파, 굴소스를 넣고 볶아줄 거야. 이제 밥 위에 계란 스크램블과 닭꼬치를 올리고 마요네즈와 쪽파 뿌려주면 초간단 데리야끼 덮밥 끝! 이건 요리라기보다는 조리에 가까운데? 다음은 팬에 식용유, 다진 생강, 대파를 넣고 살짝 볶아서 파기름을 내준 다음 계란과 진간장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줄 거야. 이제 계란이 익으면 닭꼬치와 밥을 넣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볶아주면 중국식 계란볶음밥 끝! 형, 그꼬치 올린다고 플레이팅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은 군만두 1kg를 4,500원에 사왔어. 가격이 너무 싸서 당연히 수입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내산을 사용하더라고. 이걸로 비빔만두를 만들 거야. 먼저 군만두를 튀기듯이 구워줘. 그리고 끓는 물에 콩나물과 쫄면을 넣고 삶은 다음 차가운 물로 헹궈줄 거야. 비빔밥처럼 만두를 비비는 게 아닌데 이게 왜 비빔만두인가요? 시끄러. 여기에 양배추, 양파, 당근, 깻잎, 매실청, 고추장, 식초, 고춧가루, 참기름, 참깨를 넣고 손으로 묻혀주면 끝이란다. 형, 뭔가 허전하지 않으세요? 아 맞다, 다진 마늘을 까먹었네.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한국인이 다진 마늘을 까먹죠? 비빔만두 끝! 다음은 5,000원에 꼬치 어묵 14개를 사왔어. 여기에 육수 원액이 들어있지만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줄게. 끓는 물에 멸치 칼국수 스프, 고춧가루, 미림, 진간장, 고추장, 물엿, 다진 마늘, 청양고추를 넣고 끓여줘. 원래 오뎅꼬치는 길다란 건 100원이고 호불거리는 건 200원이 국룰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오뎅꼬치, 가래떡꼬치, 멸치 칼국수 면까지 넣고 끓여주면 빨간 오뎅전골 끝! 뚝딱!